돼지 줄 긴 저 집부터 카메라 들고 접근. 이 집 메뉴 좀 보자. 어? 우리 저 구면인가? 아닌데. 저 초면인데. 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뭘 파는 데예요? 아, 떡볶이요. 기름 떡볶이라고? 네. 기름에 볶는 떡볶이예요. 아. 이 메뉴 독특하다. 왜 기름 떡볶이 왜 선택하신 거예요? 유명해서. 유명해서? 네. 여기가 기름 떡볶이가 유명하다 그래서요. 아, 진짜요? 네. 유명하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? 제 친구한테요. 친구한테요? 생김새의 소리까지 모두 생소한 기름 떡볶이 그 맛은? 선생님 들으셨죠? 오, 네. 무슨 맛이에요? 저거 매콤하고 좀 꾸덕꾸덕한 맛. 맵다. 소감이 너무 유니크해요. 그냥 뭐 드릴까? 매운 거 안 먹는 거 맛있어. 좀 보시면. 고추장이 메인이죠? 아, 둘 다 해. 둘 다 메인이에요? 하나 주시고 하나 포장해서 총 네 개. 나중에 아까부터 궁금했던 바 떡볶이가 두 종류? 이게 낯빛이 허여멀건한 게 뭔 맛이 날까 싶고 더욱이 매운맛에 떡볶이 먹는 사람들에겐 다소 호소력도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 저 여성분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이런 거 참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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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어요. 어떤 맛이에요? 어떤 맛이에요? 이거는 간장에 기름 두른 맛. 맛있어. 근데 맛있어요. 표현을 못하겠어. 어떻게 해. 고소해요. 고소해. 고소하면서 씹을수록. 여기서 사장님의 꿀팁 하나. 이런 거랑 안 넣으면 같이 하는 입에 드셔. 아까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. 어떻게? 이렇게 하나하나. 아, 하나하나. 미안하세요. 이게 각하. 같이 먹으니까 간이 잘 버무려져 있어요. 말이 안 나온다. 첫 메뉴 성공적으로 관찰 완료. 이번엔 무언가에 홀린 듯 서 있는 4번 요원에게 바통 터치. 어머, 이 집 애들 화면빨 받는 것 좀 봐. 뭔데 이렇게 예쁜 거야? 너넨 이름이 뭐니? 굳이 물으신다면 구시가문의 수라상 단골 구절판 인사 올려요. 흔히 볼 수 없는 음식이라서. 아, 그런가요? 길거리에서는.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 부침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 우리 전통 음식인데 나도 뭘 붙여야 되겠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. 야채 웰빙하고도 맞고 또 보기에도 이쁠 것 같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. 서민들 장터에서 맛보는 구중궁궐 음식이라. 밑으로 색이 핀 핑크색 밀전병에 머스터드 소스로 서양 느낌 가미하고 다양한 색감의 속 재료들 넣어서 김밥 말듯 돌돌돌 말아주면 2019년형 퓨전 구절판 완성.